오늘은 이렇게 지퍼 달기가 힘들 때 지퍼를 굳이 달 필요 없이 뚜껑형으로 파우치를 만들어서요. 똑딱이, 똑딱 단추 다는 거, 스냅 단추 그걸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원하는 사이즈로 원단을 재단을 한 후 바금질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오늘 미싱을 사용할 거고요. 손바느질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단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나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미싱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감과 겉감을 준비했어요. 이게 겉감. 저는 이제 누빔질을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솜이 같이 원단하고 이미 붙어져서 박음질이 되어 있는 상태라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접었을 때도 구김이 안 가고 좋아요. 뽀송뽀송 기분도 좋고요. 일반 원단을 솜하고 같이 가서 누벼달라고 해도 누벼주시잖아요. 예.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겉감, 안감, 겉과 겉을 마주대고 이렇게 박음질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법이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세 면을 박음질해서 뒤집어서 뚜껑을 달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박음질 하기 전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안감은 겉과 겉을 마주대고 접어서 겉감은 겉감끼리 이렇게 마주대서 접은 다음에 박음질을 하고 두께를 모아서 뚜껑을 이제 연결하면서 하는 방법. 오늘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총 4장의 원단을 재단해 두었어요. 요건 뚜껑용, 뚜껑용 안감, 겉감, 그리고 요거는 파우치, 파우치, 겉감, 안감. 이렇게 4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 겉감은 겉감끼리 마주대고 접어서 이렇게 두시고요. 이렇게 양옆만 박음질을 할 거예요. 역시 안감도 이렇게 접어서 양쪽 옆면만 박음질해요. 그럼 이제 한쪽 면이 이렇게 한쪽 면은 박음질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해둘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 같은 경우에는 안감과 겉감을 이렇게 겉감끼리 마주대고 세 면만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곳만 박음질을 해서 뒤집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쪽 면, 왼쪽, 왼쪽과 오른쪽 면만 박음질합니다. 친구도 저쪽으로 가 있을까요? 자. 미싱의 바늘은 위로 올라가 있어야 실이 빠지지 않거든요. 실이 빠지면 다시 껴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요. 잊지 마시고요. 또 이제 다른 면, 다른 옆에 이쪽, 왼쪽 면, 오른쪽 면 먼저 또 합니다. 제 거의 미싱은 가정용 미싱이에요. 저는 공업용 미싱을 구입한 게 없어서 가정용을 쓰기 때문에 좀 너무 두꺼운 원단은 박음질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얇은 것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양쪽 면을 잡아줬죠? 이렇게 박음질했고요. 모서리 면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꺾을 때 부피가 좀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꺾을 때 뒤집을 때
자, 그럼 이제 안감 들어갑니다. 안감도 제가 이렇게 접었죠? 접어서 양쪽 옆에, 양쪽 옆에만 다문질 할게요.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좀 원단이 밀릴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놨거든요. 역시 후면을 빼놓고 이렇게 세면만 박음질 하겠습니다. 방향은 이쪽에서 이렇게 갈게요. 항상 이렇게 보면서 찍히는지 확인을 하고 조금 남겨주고 넘어갔을 때는 뒤로 조금 보내고 자 꺾습니다. 요르반 올려서 꺾어주고 가당겨주고 요르반 올려서 꺾고 올려놓고요. 띵할게요. 역시 오소리 부분 잘라놓으면은 나중에 그 부분이 너무 볼록해지지 않겠죠? 자 이제 뺄게요. 핀 자 이제 박음질이 끝나고요. 안쪽 안감 요거 겉감 파우치에 그리고 뚜껑 완성이 되었어요. 뚜껑을 우선 이제 모두가 아니고 이게 필요로 한 거 접어볼게요. 이제 꺾어볼게요. 뒤집어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뚜껑 부분을 어떤 원단으로 할지 지금 고민인데요. 예쁜 거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이제 아이고 뜨개 대바늘뜨개 큰 바늘이 있어서 살짝씩 밀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가 이제 그냥 이렇게 입체감 있게 두시려면 그냥 사용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요게 고정을 이렇게 하고 싶다 딱 이렇게 붙어있게 원단이 그러면 위에서 박음질을 한 번 더 잡아주시면 이렇게 딱 예쁘게 서로 원단이 붙어있겠죠.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그걸 좀 이따 우선은 이렇게 놓고 이제 안감과 겉감이 겉과 겉이 만나야 돼요. 겉감과 겉감이 만나야 되거든요. 자, 이게 겉감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안감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이 여기로 들어갈 건데요. 요거를 어느 정도 남겨서 뒤집어서 또 박음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요. 자, 이제 제일 편한 방법 제가 사용하는 자, 겉감이 겉으로 보이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파우치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아이고 튀어나왔어요. 다시 박음질 해야 되겠다. 자, 다시 하고서 할게요. 아이고 너무 제가 밀어갖고 튀어나왔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하고 생각보다 모서리가 굉장히 뾰족하네요. 자 살살 그리고 자 아, 겉감이 안쪽으로 보여야 돼요. 안감은 겉감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치를 딱 꺼냈을 때 자,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안쪽 안감이 예쁘게 겉감이 보이겠죠. 이렇게 놓으시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꺾어서 뚜껑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서 박음률을 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뚜껑을 덮을 수 있는 스타일. 근데 같은 원단을 사용할까요? 고민이 생겼거든요. 근데 같은 색으로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다시 작업할게요. 모서리새가 너무 밀어갖고 튀어나온 부분. 1cm씩 안으로 들어갈 거라서 우선은 표시를 해줄게요. 표시를 다시 그냥 보이게 살짝. 모두 표시를 해줍니다. 안감은 이렇게 옷에 잘 보세요. 겉감이 안에 있고요. 겉쪽이 요거로 밖으로 꺾었어요. 밖으로 꺾었고요. 자, 겉감은 안으로 꺾어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역시 2cm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같이 뚜껑 부분을 같이 한꺼번에 박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이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높이가 잘 맞으니까요. 자, 1cm 접어주었죠. 손 다림질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1cm 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할게요. 이건 어차피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박음질 작업 해놓을게요. 아, 보여드릴까요? 박음질 작업하는 거. 자,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할 건데요. 자, 끝에 부분, 최대한 끝에 부분은 위에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납작하게 너무 부풀어 오르지 않게 안정되게 박음질이 잘 되었죠?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쪽 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함께 들어가면서 박음질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접어서 이렇게 접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안에 넣을 거잖아요. 넣으면서 뚜껑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냅 단추를 달 수 있겠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누비움 원단의 단점은 꺾어서 시접을 이렇게 눌러놓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손이 이미 이렇게 누빔이 돼 있어서 박음이 돼 있어서 잘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미리 작업 뭐 해도 필요 없이 어차피 꺾여서 들어가질 않아서 잘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쪽 끝에 좌우의 끝에만 맞춰주면요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을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잖아요. 1cm 아까 표시했던 부분 같이 이렇게 박음질이 들어가 줄 거예요.
밑에서 그냥 박음질을 하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하시고 또 1cm 들어가는 부분 표시해놨잖아요. 이 원단하고 같이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모두 작업을 해서 고정을 해볼게요. 근데 고정을 하고 나서 다시 뚜껑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다른 합면을 시접을 꺾어서 고정을 할 건데요. 뚜껑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뚜껑 부분 중앙을 표시해 볼게요. 중앙 부분만 맞춰서 끼워 박기 할 거거든요. 이렇게 끼워서 여기도 중앙 부분 가운데 이렇게 해서 중앙이 어디인지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 표시를 해주고요. 1cm 되는 부분 들어가면서 여기 중앙 뚜껑 쪽이 아니고 바닥 이쪽 끼워지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아랫부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좀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너무 여유 없이 위쪽에 하면 잘못하면 박음질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중앙 부분 보시는데 이렇게 맞췄죠? 들어가서 이 정도에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자, 중앙을 고정시켜 주고요. 주는데 이제 여기가 1cm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넘으면서 중앙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중앙 이렇게 고정해 놓으시고요. 다시 여기에서도 중앙, 그렇죠? 원단에서도 중앙 부분 찾아서 표시해 놓고 고정해 볼게요. 마시고 여기 뒤에 겉감 꼭 시접 부분 이렇게 함께 넣어주어야 합니다. 자, 처음이라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서 울지 않게 뚜껑을 쭉쭉 잡아당기면서 시접 넣은 거 확인하고 눈과 곳을 손으로 이렇게 서로 박음질이 잘 될 것인지 이렇게 잘만 맞춰서 뚜껑을 쫙 펴서 균형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요것만 조금만 천천히 급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항상 마음이 급하면 뭐든지 제대로 작품이 안 만들어지더라고. 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여유롭게 천천히 이렇게 내가 안감과 이렇게 맞는지 균형이 맞는지 자 확인하고 핀을 딱 꽂고 그 부분을 박음질을 들어가면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다 된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우는 부분 없이 모두 시접이 잘 들어가고 뚜껑이 울지 않고 잘 박음질이 될 수 있도록 요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잘하면 이제 박음질하면 끝나거든요. 이제 힘든 게 시침핀, 요 핀을 조심해야 되는 거. 손을 좀 자주 찔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좀 성격도 급했었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주시고요. 여기도 시접 부분 꺾어서 넣고 천천히 할게요. 넣고 자 뚜껑이 균형이 잘 맞는지 울지 않는지 잡아 당기면서 자, 핀셋 조심하세요. 다칩니다. 이렇게 맞았죠? 이것만 좀 천천히
해서 잘 들어갔는지 균형이 잘 맞는지 이것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제 핀을 꼽아서 앞과 뒤가 앞과 뒤에 안감과 겉감이 함께 박혀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잘 들어가야 돼요. 여기만 신경 써주세요. 다른 부분은 뭐 신경 쓸 게 없는데 대신 지퍼 달기 힘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편하거든요. 뚜껑 있는 파우치 만드는 게 진짜 편한 방법이거든요. 지퍼가 어렵게 느껴질 때.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뚜껑 파우치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잘해서 쭉 당기면서 여기서 한번 고정하고 다시 밀어서 한번 더 해도 되고요. 이렇게 고정해서 피셋이 잘 가서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한 번만 더 고정할게요. 좀 불안한 부분. 잘 했나? 균형이 잘 맞았나? 여기에 이제 다 기화성 펜 그런 걸로 표시 다 해놓고 하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펜이 없고 굳이 지금은 뭐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네. 이렇게 해서 박음질하면 이렇게 뚜껑 양이 나오는 거예요. 박음질 해보겠습니다. 휙 둘러가면서 이렇게 바디가 들어갈 수 있다면 빼주시고 아니고 자, 사이드 부분부터 들어갈까요? 시작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박음질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뭉쳐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올려주고 조금 두껍긴 한데요. 충분히 박음질이 될 것 같아요. 지니싱으로 자, 이렇게 해볼게요. 힘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좀 약한 미싱들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바늘이 부러지거든요. 번거로우시잖아요. 또 다시 바늘 교체해야 되고 바늘 없을 때는 또 바늘이 다시 올 때까지 주문하면 기다려야 되겠죠. 마무리되면 이렇게 천천히 해서 잘 보이시나요? 거의 다 왔어요. 끝에서는 이렇게 자, 앞뒤로 여러 번 해서 튼튼하게 하고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뚜껑 이렇게 뚜껑만 똑딱이 달아서 딱 닫아주면 끝나요. 지퍼 필요 없고요. 창구멍은 뚜껑과 파우치 바디 부분이 같이 박음질이 됐기 때문에 따로 창구멍을 막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소지품을 넣어서 다니면 되겠죠. 이건 이제 뭐 화장품 개인 여러 소지품들 넣어서 다니기 참 좋아요.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자, 바디 부분 25, 40
20에 10 이렇게 해서 작업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두 장, 이거는 한 장 필요하죠? 두 장. 아, 이것도 두 장. 자, 안감, 겉감 두 장이 필요해요, 각각. 그래서 완성이 되었어요. 뚜껑 가는 거 밟고서 보여드릴까요? 뚜껑에 단추, 단추, 스냅 단추나 똑딱이 단추 이런 거 편하게 달 수 있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자석이요. 닦아서 붙죠. 이런 단추도 되고 스냅 단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자재를 있으시면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그래서 이제 속바느질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닦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앙 표시를 하고 이렇게 단추를 올려놓고 바느질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요. 이 끝부분 내면을 이런 식으로 꾸며줘요. 고리가 있거든요. 이제 내면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부도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쪽 면에서 저쪽 면 넘어갈 때는 이렇게 밑으로 숨겨서 이렇게 파우치 안쪽으로 숨겨 들어가는 거죠. 보이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안으로, 여기서 안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건너가면 돼요. 밑으로 숙이면서 그럼 이제 실이 보이지 않겠죠? 끊어서는 제가 깜짝 놀랐네요. 자, 이쪽 갈게요. 저쪽으로. 제가 이렇게 루빔 원단을 사용해서 이 방법으로 이제 파우치를 만들어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접을 꺾어 넣어서 같이 뚜껑하고 하는 방법은 일반 원단이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루빔 원단은 꺾어서 들어가는 게 이 두께감 때문에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참고하고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처음 하실 때는 그냥 원단으로 하는 게 어떨까? 얇은 솜을 하나 대서 이게 어떨까 싶고요. 그냥 원단으로 솜 없이 해도 도톰한 원단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파우치로 가지고 다니기 좋거든요. 무게감도 없고 가벼워서 좋아요. 파우치가 지퍼가 필요 없는 뚜껑형 뚜껑 파우치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뚝딱딱이 하고요. 요 안에 이런 소제품들 넣어서 다니면 돼요. 자, 오늘 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